한화 리조트 설악 소라노입니다. 관리동은 5동에 있고 스타벅스 한식당이 있습니다. 조식 뷔페 식당이 있는 6동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뭐 달달한 냄새가 나. 객실 전원 카드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주방이 뭐 이래. 정원 5인 디럭스룸입니다. 샴푸, 바디워시만 있습니다. 오, 태블릿에 이름까지 떠. 침대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 높이가 낮았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은데? 그래도 산뷰 괜찮네. 워터파크는 얼마 전 강풍으로 보수 공사 중이라 못 갔습니다. 멀리 설악산이 보입니다. 요즘 리조트는 물을 안 주나 봅니다. 수건이나 그릇들은 5인용으로 맞춰 있습니다. 퇴실할 때 분리수거해서 건물 뒤편에 내놔야 합니다. 웬만한 조리기구는 다 있습니다. 온돌방도 한개 있고 침구류는 3인용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대신 척산 온천 휴양촌에 들렸습니다. 온천물은 잘 모르겠고 산책로가 잘돼 있습니다. 온천 후 불이 만지면서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만지면서 소원을 빌어야 된대. 겹벚꽃도 예쁘게 펴 있습니다. 저녁은 영금정 주변에서 가자미 무침, 대구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1인당 하나씩. 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금정이 보이는 경치 좋은 식당입니다. 아, 아까 깍두기 그냥 도로 보냈잖아. 아, 배추김치가 없구나, 여기는. 너무 많잖아? 숙소에서 하이볼 한 잔씩 해봅니다. 내가 손을 안 들려봐서 그런 거고. 먹고 죽자. 형님 거하고 형수 거는 일단 약하게 했어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이거 괜찮네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6동 지하에 있는 아르떼 식당입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비회원 사전 예약하면 24,000원입니다. 8시 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그니처 메뉴, 뭐 황태탕이라고 합니다. 식당 입구에서도 판매하는 황심탕은 추천 메뉴라고 합니다. 쌀국수, 비빔밥, 연잎밥 등 한식 종류도 많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핫도그 너무 많이 넣었나봐. 빈 접시 수거하는 로봇이 온다길래 눌러봤습니다. 진짜로 오네? 잘하네. 야, 뷰는 진짜 죽이네. 저쪽에도 길 있나 본데? 어, 한 바퀴 돌 수가 있지. 워터파크를 못 가서 아쉬웠지만 좋았습니다.